저희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최종경 기업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 기다리셨죠? 아, 아닙니다. 네. 재밌게 듣고 있었습니다. 아, 재밌게. 네. 아우, 우리 최 팀장님 여름 되니까 시원하게. 아, 네. 예. 여름 스타일로. 예. 예. 지금 계량하셨네요. 예. 지금 우리 뉴욕 증시 조금 이렇게 훑어봤는데 혹시 최 팀장님 좀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뉴욕 관련해서? 글쎄요. 저는 그 최근 이번 주에 네. 그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의 주가 향방이 네. 제일 좀 그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AI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 예. 기대감의 변화. 기대감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동안. 예. 아. AI에 대한 기대감은 뭐 당연히 높은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요. 네. 이게 뭐 당장 현실화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AI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품과 소프트웨어보다는 또 장비주들이 증시에서 또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또 코스닥 시장까지 넓혀서 중소형주까지 넓혀서 보게 된다면은 또 이게 방향이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며칠 좀 보시죠. 그리고 또 최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역시 전선 관련주와 전력 설비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그 포시형 고체라고 얘기를 해요. 상반기에 네, 네. 한참 뜨거웠던 이 반도체 얘기들이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이제 또 전선이나 전력 설비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시장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했죠. 사실 국내 증시에서는 그 이전부터 네이버 웹툰과 관련된 종목들이 막 들썩이기도 했는데 뭐 그 이전에 쿠팡도 그렇고 네이버 웹툰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 상장을 한 거고 이제 야놀자도 미국에 상장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어제 네이버 웹툰의 미국 시장 상장은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21달러였고요. 네. 어제 이제 9.5% 오른 23달러 마감을 했고 최근 지금 막 보고 들어왔는데 장외에서도 5-6%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억 1,500만 달러의 자본을 확보한 거니까 우리 돈은 4천억 이상 네. 지금 자본을 확보하게 된 거고요. 언급하신 것처럼 아니 성장성 좋은 우리 기업들이 왜 미국에 가는 이유가 그러니까요. 뭐냐. 일단 대외적으로는 전 두 가지로 정리는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치평가를 제대로 받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더 좋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제 나스닥 입성으로 인해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투자 유치에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되게 고상하게 얘기해서 투자 유치에 유리하다는 거고요.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상증자에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언급하셨던 것처럼 쿠팡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제가 집계한 바로는 총 6회에 걸쳐서 우리 돈 2조 7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어요. 네네. 미국에서? 미국에서요. 바꿔서 생각을 보면 만약에 쿠팡이 뭐 얼마의 가치에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유상증자를 그동안 6번을 하면은 예. 큰일 나겠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위기의 차이인 것 같아요. 확실히 미국 시장이 우리보다는 더 개방적인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세 번째 이유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네. 이유인데 네. 어제 오늘 그 네이버 웹툰의 상장에 관련된 소식을 보면은 굉장히 재미난 게 다 성공적 저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폭등이라는 표현을 많이 기사에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공모가에서 9.5% 오른 겁니다. 우리 IPO 시장에서 공모 상장일 날 9.5% 오르면은 실망감 반영 큰일 났다. 뭐 이거 왜 이러냐. 뭐 폭망이라고. 예, 얘기해. 보통 그렇게 예. 얘기가 나오고. 우리는 세 자릿수 상승률은 나와줘야죠. 그렇게 이제 눈높이가 좀 달라서 오히려 전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오히려 이유라기보다는 미국 시장 상장의 장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야놀자가 SEC에 서류를 제출하고 기업 가치는 최대 12조 원까지 우리 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저는 우리 증시 이 전략적 선택인 것 같아요. 예, 뭐 네이버 웹툰이 상장한 몸값이 약 3.7조 원이거든요. 네. 글쎄요, 우리 증시에 상장했으면 3.7조 원 뭐 똑같았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저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전 이건 오히려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고 있어서 향후에도 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인 얘기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이버 웹툰에 상장해서 제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거는 코드입니다. 코드? 예. 그 상장 코드요. WBTN을 받았어요. 말 그대로 웹툰이죠. 아, WBTN?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글로벌 시장에서 그만큼 상징성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웹툰이라는 그 상징적인 코드를 가장 먼저 받은 회사가 네이버 웹툰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전 여기에는 분명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요.
이거 야놀자도 그러면 미국에 상장하면서 회사 이름 그대로 야놀자로 가겠네요. 일단 세 자리나 네 자리를 쓸 것 같은데요. 세 자리나 네 자리. 네, 그렇죠. 이제 코드 자체는 아 야놀자는 뭐 회사명은 회사명은 예, 가는 거고요. 미국 코드... 사람들 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을 때 예. 들으면은 호 싶겠다. 그죠. 그렇죠. 야놀자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좀 이제 부동 투자라든지 부동산 관리에 또 성격이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해서 뭐 전략은 알아서 잘 짜실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요. 앞서도 저희 이제 뭐 마이크론 얘기를 좀 해보긴 했습니다만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반도체주 쪽에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물량들 나오면서 지금 2,780선까지 밀려났거든요. 최근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아까 표현을 드렸던 것처럼 약간 이렇게 포지션 교체, 선수 교체의 시기인 것 같아요. 선수 교체. 예, 상반기에 너무 좋았던 반도체와 관련주들의 이제 수급이 좀 정리가 되면서 뭐 2차 전지나 또 뭐 전력주나 이런 것도 또 들락날락하면서 지금 수급이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오늘 또 6월 마지막 거래일이고 하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 쏠림 현상이나 이런 하락 종목이나 상승 종목의 이런 추세들은 뭐 이번 주는 다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시장이 안정을 찾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간밤에는 어쨌거나 엔비디아도 한 2% 가까운 하락, 마이크론 7% 정도의 하락, 그리고 나머지 몇 가지도. 그러면 이게 오늘 우리 반도체 저 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좀 영향을 줄까요? 안 좋은 쪽으로의? 저는 어저께 그 삼성전자와 이미 소화했다. 예, 주가 움직임이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어저께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좀 며칠 헷갈리긴 하는데 오전장이 힘들었고 오후장에 회복을 했던 걸로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어저께 언급하신 것처럼 예, 이미 좀 미국 시장의 불안은 어제 오전에 우리 시장에서 좀 소화를 했다고 보는 거고요. 게다가 또 지난 간밤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강보합으로 어느 정도 또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종별로 분위기는 다를 수 있어도 뭐 시장 자체는 큰 충격은 이제 이번 주까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이제 IPO 시장 연초에 좀 전망을 해주셨을 때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제 반등을 넘어서 대세 상승기로 갈 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제 오늘이 보니까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이거든요. 그러네요. 상반기 어떻게 IPO 시장 예상하신 대로 흘러갔다라고 보세요? 네, 제가 대세라는 단어까지 붙이기는 좀 그래도 분명히 상승기인 건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신규 상장 개수만 놓고 봤을 때 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재작년에 4개 올라왔습니다. 1년 동안. 예. 작년에 5개 상장을 했습니다. 연간. 코스피에. 예. 현재 2개가 완료되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만 놓고 볼 때 3개째가 7월에 상장하고 4번 타자가 지금 7월에 수혜측 앞두고 있고요. 지금 번호표는 6번까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번호표가. 예, 번호표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연초에 이제 전망했던 게 올해 연간 8개 정도는 오면서 반등을 지체를 지속할 겁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잘하면 8개에서 9개까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이 2021년에 14개 연간 네. 상장을 했던 해가 있는데 저런 모양은 이제 2025년이나 26년에 저희가 한 번 더 구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어떨 때 이렇게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나요? 일단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IPO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좀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에 상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재무 구조가 코스닥 상장하는 기업보다는 조금 더 좋은 기업들이 많이 그렇죠. 오기 때문에 예. 저렇게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5, 6년마다 한 번씩 IPO 시장의 분위기가 좋을 때 뭐 2010년, 2015년, 2021년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좀 집중해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2021년이 그러네요. 그 팬데믹 당시 2021년에 뭐 다 날아갈 때니까. 네. 진짜 물 들어올 때 노젓자 해가지고 저때 예, IPO 시장에서도. 더 재미난 거는 그 전해예요. 이게 뭐랄까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것처럼 예. 2020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그러다가 또 이제 몰려서 확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은 어느 정도 본인들이 전략적으로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좀 집중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떤가요?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사이클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계단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이 이유는 또 굉장히 재미난 이유가 특례 상장들의 증가입니다. 예. 그래서 기업들도 어느 정도 업황의 사이클이라든지 증시의 사이클이 분명히 있는데 네. 일반 상장보다 특례 상장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저렇게 그 빈자리를 메꾸면서 계단식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특례 상장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원래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일반 상장이 반, 특례 상장이 반 이렇게 밸런스가 잡혀 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코스닥 상장 물량의 70% 이상이
기수성 평가 특례 상장입니다. 제가 꼼꼼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 신규 상장 종목이 당일날 아까 뭐 우리 쿠팡 얘기하면서 한 9% 공모가 네. 대비 그 정도를 가지고 국내에서 했더라면 아주 뭐 실망스러웠을 것이다 하는데 사실은 그 실망하는 게 좀 이상한데 네.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4배를 갖다가 막 기대하잖아요. 네. 그것도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현상은 이제 그런 어떤 IPO 당일날 그 상장 첫날 막 4배 이런 거는 잘 없어요 요새. 너무 좋은 말씀을 언급해 주신 네, 거고요. 네. 딱 맞춰서 지금 그래프도 네. 예, 지금 나왔었는데 네. 작년 하반기부터 신규 상장일의 주가 제한폭이 확대가 됐죠. 그랬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024년만 모아놓은 겁니다. 신규 상장 주식들의 상장일 일봉만 제가 모아온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 연초에는 첫날 200%나 300%, 즉 공모가의 3배나 4배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초 지금 4월 초까지만 해도 그러네요. 그렇죠. 뭐 근데 5월 달에도 있었나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네. 자루 대고 그을 수는 없지만 우하향하는 모습이 보여요. 음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종가는 저희 회색 그 라인 그래프로 이어왔는데 네. 종가가 저가에 붙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연초에는 상장 첫날부터 뭐 두 배니 세 배니 네 배니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지만 지금 점점 시장이 반복될수록 첫날의 수익률이 낮은 경우에는 2, 30%, 높은 경우에는 4, 50%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가끔씩 좀 특별한 주식들이 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도 상장 첫날의 수익률이 제도 시행 초기보다는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얼추 그다음에 공모가 내지는 상장 첫날에 그 종가 대비 그 이후 흐름은 대충 어떻게 정리됩니까? 뭐 올랐다라든지 아니면 계속 예전처럼 흘러내렸다라든지. 네네. 그것도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보시면은 신규 상장 기업의 평균 주가 수익률 예,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그럼 과연 공모가 대비 이게 시간을 지나고 볼수록 이게 주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 높낮이가 있어요. 이 평균 주가 수익률을 보면은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공모 주가 대비 3개월 주가 평균을 이제 많이 보고는 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좋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공모가 대비 50%, 60%까지 올라가는 해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연간 평균을 낸 거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좋네요. 그렇죠. 예. 2022년에 저점을 잡게 됩니다. 예, 공모가의 주가를 샀을 때 IPO 시장에서 돈을 못 버는 시장이 2022년이었어요. 그러다 23년에 수익률이 반등을 하고요.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네. 24년에도 올해 공모가가 높다, 과열이다 얘긴 하지만 작년 수준은 충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네요. 상반기는 사실 대역급 기업을 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하반기에는 대역급 IPO 줄줄 좀 예정이 되어 있죠. 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올해 번호포가 지금 6번까지 나가 네네. 있습니다. 뭐 6개밖에 안 되니까 한번 예 읽고 갈게요. 예. 예. 1번 APR, 2번 현대마린 솔루션이 상장이 끝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3번의 시프트업이 7월 11일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기간 수요 예측했고요. 4번이 산일전기가 이제 7월에 그 저기 기간 수요 예측을 앞두고 있고요. 5번의 전진건설 로봇이 지금 심사 승인이 나 있는 상황이고 6번의 더본코리아가 지금 청구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 내일 청구서가 추가 접수된다는 K뱅크 얘기가 예, 추가가 되고 있고요. K뱅크. 예, K뱅크의 청구서 접수가 임박해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LGCNS라든지 DN솔루션즈 등등의 청구서 접수도 뭐 올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시장에 관심이 높은 뭐 비바리퍼블리카 같은 경우는 내년 멤버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올해 분위기는 점점 뭐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뱅크. 아 맞습니다. 그렇죠. 예. 언급하신 것처럼 사실 이 대여급의 정의가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대여다 싶으면은 시총은 한 10조 원이 넘고요. 이제 공모자금, 그러니까 시장에서 조달하는 자금이 1조 원이 넘는 기업들을 보통 얘기를 했는데 올해 상장한 기업들이 APR이 공모 시총이 1.9조였고요. 현대마린 솔루션이나 시프트업도 다 3조 원대 기업입니다. 예,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크지는 않은데 저기 7월에 상장한 산일전기는 또 9천억 정도의 시총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앞으로 들어오게 되는 K뱅크라든지 LGCNS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시총이 커질 거예요. 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이나 후년에 이제 다음 IPO 시장의 화랑을 2021년 같은 시장이 온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다가 내년 후년에는 막 10조 이상 되는 기업들이 다시 올려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2783포인트로 예상 체결 지수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보합권 예상되죠. 예상 체결 지수 838포인트. 뭐 최근에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좁은 박스권 등락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좀 그런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4%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에서는 82,000원, SK하이닉스는 2.7%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3만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 326,000원, 현대차, 기아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각각 호가 움직임은 299,500원, 132,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 호가 상황에서는 지금 2% 약세가 예상되고요. 63,100원,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34,000원이고요. 셀트리온 KB금융은 보합 예상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0.5%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357,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0.5%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 177,100원. 알테오젠도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는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500원. HLB가 1.4% 하락 예상되고요. 엔캠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호가는 지금 보게 되면은 1% 하락이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 23만 원, 그리고 HPSP는 0.6% 상승이 예상됩니다. 같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종목 간의 희비는 엇갈릴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제약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87,500원, 삼천당제약이 오늘 1.9%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44,800원, 클래시스도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여가량 남았는데 일단 뭐 전체적인 시장은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을 것 같고 뭐 사실 간밤 뉴욕 증시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합권 정도. 예, 예. 뭐 지금 뭐 우리 시장만 특별히 뭐 급락이나 급등할 뭐 그런 그렇죠.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예. 이 진짜 요즘 정민 앵커가 항상 방송 시작 전에 옆에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장이 재미가 없어. 장이 재미가 없어. 그러면서 저희는 또 매일 방송을 해야 되고. 네. 오늘 그 좀 재미를 좀 채워주십시오, 팀장님. 뭐 좀 재밌는 거 없습니까? 시장에 재밌는 얘기라도. 약간 횡보하면 좀 지루하긴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네. 뭐 재밌는 얘기는 없나요? 시장에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횡보장이 지루하게 느껴질 네. 수는 있는데요. 네. 이제 횡보장은 뭐 다음 상승을 기다리는 장이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글쎄요, 이건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전 로봇주들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상황. 아, 그래요? 로봇주. 예, 왜냐면 로봇주가 올해 상반기에 주가는 재미없었어요. 주가는 예. 재미없었죠. 예, 예. 근데 IPO 시장에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로봇주들입니다. 어저께 하이젠 R&M이라고요. 예, 로봇. 아, 맞아요. 예, 로봇 대표적인 로봇 부품주가 신규 상장을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신규 상장하면은 뭐 좋으면 50%, 뭐 조금 적절하면 2, 30% 첫날 상장 그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저기 하이젠은 2배 이상 고목가 대비 예, 또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이젠 R&M 뿐이 아니고요. 지금 남아 있는 로봇주들이 꽤 많아요. IPO 시장에. 예. 그래서 보시면은 PNS 미케닉스 예, 이거 재활 보행 훈련 로봇 하는 회사인데요. 7월에 수요 예측하고 청약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구서 접수한 기업들까지 보게 되면은 생각외로 많은 게 시스콘 로보틱스, 시메스, 클로버, 제닉스 등등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청구서를 접수해 놓고 올해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번 6월이 네. 또 코스피 200 선수 교체하는 달이잖아요. 아, 매년 네네. 6월하고 12월이 코스피 200의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네. 지난 6월 둘째 주 금요일에 작년에 상장했던 두산 로보틱스가 예. 예, 코스피 200의 한 자리를 차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형주의 움직임도 그렇고 중소형주의 IPO 시장 움직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요즘에 저한테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재미없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최영구님 요즘에 로봇주들 그냥 뭐 주가가 재미없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 성장 동력이 끝난 게 아니니까요. 예, 좀 더 긍정적으로 지켜보시죠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보면은 그 AI 하면은 또 따라붙는 게 로봇이잖아요. 얼마 정확합니다. 전에 엔비디아 네. 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도 보면은 맞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네. 그러니까 결국에 그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AI가
미래 세상에 대한 소프트웨어라고 비유를 하자면은 로봇은 그 실체에 해당되는 하드웨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려요. 지금 이제 스마트 기계의 세상이에요, 현재가. 네. 대한민국의 기술의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의 스타일은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산업에 있어서는 AI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 건 맞지만 저는 로봇 산업이 우리 대한민국에 좀 더 부합하는, 더 적절하게 좀 잘 어울리는 산업이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 지난번에도 한번 스펙이 한번 하셨잖아요. 스펙이 요거 제법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보면은 이것도 상장 첫날 막 매수가 달라붙고 하긴 합니다만 스펙 시장 동향은 어떻습니까? 일단 스펙 시장 동향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두 가지로. 예, 증권사들이 상장하는 스펙 상장하는 시장이 있고요. 네. 기상장돼 있는 스펙하고 이 알맹이들이 합병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올해 두 시장 모두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예, 굉장히 좋은 게요. 일단 상반기에 이제 오늘이 6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상반기에 스펙 신규 상장이 완료된 게 23개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날짜까지 잡혀 있는 게 9개가 더 있어요. 예, 그럼 전부 다 해서 30개 정도 되는데 네. 지금 딱 중간에 봤을 때 네. 작년에 연간 상장 개수가 38개입니다. 오. 예, 그러니까 올해 굉장히 많은 거죠. 많이. 예, 예. 물론 많이 상장했던 애는 연간 45개까지 상장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올해도 뭐 연간 40개에서 50개 가까이 이 스펙의 상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합병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8개 그리고 번호표는 20번대까지 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합병 기업 추세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다만 투자자분들이 좀 유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펙 자체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전후밖에 안 되는 꽤 작은 사이즈입니다. 네. 따라서 변동성이 높은 거는 작은 사이즈에서 나온 변동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첫날 그 상장 첫날 또 주가 변동도 워낙 세기 때문에 저는 공모가에 청약 들어가는 거는 뭐 얼마든지 추천을 드리는 사람인데 첫날에 높아진 주가에 쫓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은 또 두 대선 후보의 TV 토론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5월 달 PC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그 영향력까지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과연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6월 28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쪽에서는 이제 경기 지표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고용 시장 자체는 신규 실업자 수 증가는 오히려 좀 감소가 됐습니다만 또 계속 연속되는 연속 실업자 수는 증가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런 고용 지표도 약간의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뭐 내구재 주문이라든지 이런 각종 경기 지표들 약간의 둔화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또 급락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이벤트를 좀 확인해 보고 가겠다라는 심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나타낸지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3% 올라갑니다. 2792포인트, 코스닥도 소폭 올라갑니다. 840포인트입니다. 오늘 양시장 소폭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소폭 올라갑니다. 81,8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2% 떨어집니다. 236,000원. LG에너지솔루션 0.4% 상승합니다. 329,500원이고 현대차가 0.3% 상승합니다. 298,500원. 그리고 기아가 0.6% 올라가네요. 132,3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는 0.3% 상승, 64,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이고요. 셀트리온이 0.4% 상승합니다. 174,600원. KB금융이 1.2% 올라가네요. 79,500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 좀 볼게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했습니다. 10% 가까이 좀 급등을 했는데 네이버는 오늘 1.2% 올라갑니다. 16만 7,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도 0.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보합이네요. 17만 8,000원이고 에코프로는 0.2% 소폭 상승이고요. 알테오젠이 1.5% 하락합니다.
28만 원이고요. HLB 보합이고요. 엔캠이 0.6% 올라가네요.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집니다. 23만 5,500원. HPSP도 소폭 올라갑니다. 3만 9,250원이고요. 리노공업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은 지금 0.8% 상승 20만 4,500원. 셀트리온제약 소폭 오름세 8만 8,300원. 오늘 삼천당제약이 좀 많이 올라가네요. 3.8% 강세 14만 7,500원. 클래시스도 소폭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금 해운주, 웹툰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운주 내에서는 에스텍스 그린로지스가 12% 급등합니다. 14,960원, 대한해운도 4% 강세고요. 흥아해운도 3.6% 상승하면서 2,590원, HMM도 1.8% 상승합니다. 19,450원이고요. KSS해운도 0.4%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웹툰 관련주에서는 미스터블루가 오늘 15% 급등을 합니다. 뭐 사실 최근에 어제장에서는 좀 급락을 했었고 그 전날도 급등을 했었거든요. 주가 변동성이 상당한 양상인데 오늘 미스터블루가 15%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8% 강세입니다. 4,930원. 그리고 핑거스토리도 7% 강세고요. DNC 미디어가 2.68% 상승하고요. LTY랩도 각각 3%에서 4% 강세고요. 수성 웹툰도 2.9%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이버 웹툰, 미국의 나스닥 상장 관련된 이슈로 이제 웹툰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지금 해운주뿐만 아니라 물류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네요. 동방 KCTC. 동방 같은 경우는 지금 3% 상승으로 3,470원, 그리고 KCTC도 3% 상승 중이요. 태웅 로직스도 2% 상승 4,050원이고요. 한솔 로지스틱스 1.8%, 한 익스프레스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까지도 1% 이상 올라가면서 오늘 물류 관련주들 흐름도 좋고요. 전선주들 다시 올라옵니다. LS 에코에너지가 지금 10%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35,55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최근에 사흘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LS 에코에너지고요. 이 가운데 대원전선도 5.8% 상승하면서 4,610원, 대한전선도 2.3% 상승합니다. 17,220원에 거래됐고요. KBI 메탈 소폭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선 관련주, 특히 LS 쪽 움직임이 좋아요. 지금 LS가 2% 상승하고 있고요. 뭐 또 LS의 자회사격인 가온전선도 1.2% 상승하면서 상승 중이고 LS 일렉트릭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S 그룹처럼 좋네요. 오늘 뭐 글쎄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토스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마트카 관련주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엮여있다 보니까 현대모비스 1.8% 상승하고 HL만도도 지금 3.4% 올라가고요. IS도 17%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IA죠. IA가 17% 급등. 이건 좀 동전주다 보니까 글쎄요. 펀더멘탈을 논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딥마인드 1.9% 상승 보여줍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지금 180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113억 원, 33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320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8억 원, 204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자,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은 어떨까요? 달러원 환율입니다. 80전 상승한 지금 1386원 6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뭐 시장도 박스권, 환율도 박스권.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급하게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뭐 주로 급등 종목들. 네. 급등 종목들이 보니 예를 들면 뭐 실리콘투 같은 거. 아, 뭐 화장품주들이요. 예, 그때 또 뭐 막걸리 수출 때문에 한번 뛰었던 국순당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팍 튀고 살짝 조정받는데 승부처에 왔네요, 다들. 그래 이제 뭐 이제 5일선, 20일선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여기서 좀 조정이 더 깊어져야 되는지 아니면 요 정도면 충분해 다시 또 올라가야지 뭐 이렇게 될지 그걸 갖다가 막 다투는 그런 종목들이 눈에 많이 드러내요. 화라락 뛰었다가 잠시 한번 차익 실현 나왔고 여기서 그럼 신규로 들어오느냐 신규 세력이 약해서 하면서 좀 그거 깊어지느냐 조정이 뭐 그런 싸움인데 야 그나마 저 오늘 한몫했는데 뭐예요? 미국장 뭐 지지부진해도 굳이 집에서 빨간 거 메고 왔는데 저는 애 좀 썼습니다.
아, 그러시네요. 어제 강 부장님한테 혼났잖아요. 아, 타이 무슨 색깔. 뭐, 예, 증권방송 앵커가 그래 칙칙한 거 매느냐고. 네네. 예, 빨간 거 매라고 했는데. 오늘 시장 좀, 반등은 소장님 효과인 걸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팀장님 지금 개장초 네. 흐름 보시면서 뭐 이렇게 특징주나 특징 섹터가 보이세요? 저는 전력설비하고요. 전력설비. 전력설비와 LS 그룹들, 그룹주들. 아. 예, 그리고 저기 네이버 웹툰의 수혜를 받는 웹툰 관련주들. 네. 아. 예, 그게 눈에 확 들어오고요.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전력 쪽은 지금 실제 수주라든지 여러 가지 뭐가 좀 받쳐주지 않습니까? 내용들이. 네, 뭐 국내 상황이 다 좋은 걸로 알고 국내 있어요. 상황이. 예, 그리고 일단 전력주들 같은 경우는 이게 투자 설비이기 때문에 예. 이게 생각보다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지는 것보다 투자 설비는 먼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은근히 또 이렇게 주가에 대한 반영도 빨리 이루어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력 수급 같은 경우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AI 이슈, AI 그 산업 성장의 이슈도 분명히 있고요, 수혜도. 네, 그다음에 네. 기초적으로 전력 수급은 또 이게 순환적으로 이게 재투자의 그런 수혜도 계속 나오는 산업이기 때문에 좀 글로벌 좀 넓게 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전력 상황, 전력 설비에 대한 그 투자가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시장 긍정적으로 보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재미나게도 제가 또 IPO 시장을 분석하는 또 그 애널리스트인데요. 이번에 예. 7월에 수혜측하고 청구서, 수혜측하고 청약을 진행하는 게 또 하필이면 또 산일정기라고 변압기를 굉장히 잘하는 변압기. 회사가 상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말을 끝낸 이유가 네. 시청자분들한테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그랬어요. 뭐냐면 IPO 시장이 생각보다 호흡이 굉장히 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변압기를 너무 잘해요. 네. 근데 아 이게 2024년 이게 하반기 되면 전력 설비 시장이 너무 좋아질 거니까. 내가 1년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타이밍을 맞춘다? 불가능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사실 이런 그 시장이 막 좋아지고 내가 나의 회사가 IPO를 하고 타이밍을 맞추기 어려워요. 예, 그렇게 이거는 그렇게 뭐 급하게 되는 일이 아니다 급하게 이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최소 호흡이 6개월, 길면 1년까지 예, 걸리는 내용인지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랄까 그 업황의 흐름하고 IPO의 타이밍이 딱 맞는 기업들은 정말 천운을 타고 난 거죠, 사실. 예,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아주 특별하게 보실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금융 섹터를 엄청 사들여요. 지금 보니까 예, 보험주들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 DB손해보험 그리고 뭐 증권주 아니면은 신한지주, 하나금융주 이렇게 많이 사는데 외국인들 왜 금융 섹터 사는 걸까요? 사실 제가 저거를 지금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한테도. 네네. 그리고 이게 저는 지금 오늘 새벽부터 나온 뉴스 중에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오늘 PCE 지수 발표되면서 네, 네. 이제 물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눈에 확 들어왔던 뉴스가 지금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지금 확 올라왔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금리나 기대감이 있는 네. 건가요? 그래서 금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 그다음에 금융주들하고 제가 오늘 오후에 지금 공부를 좀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뭔가 예. 조금 변화가 좀 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올해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금리부터 시작되는 시장의 변화가 좀 크게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언급하신 것처럼 오늘 또 금융주 움직임에서도 약간 조금 예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특히 보험주. 예. 팀장님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금리 쪽에 변화가 온다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인하 쪽을 내다보신다는 얘기네요. 인하 쪽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시장이 특히 보면. 우리 한국은행 쪽에 미국 시장부터 시작 미국 시장부터 시작해서 예. 분위기가 어디가 먼저 잡히느냐가 문제지 사실 누가 먼저 내리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금융주는 금리 인상기에 수혜주라고 했는데 특히 보험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희한하다라고 희한하다. 생각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각에서는 어쩌면 7월 달부터 당장 금리나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보험주들이 많이 올라간단 말이죠. 보험주 사실 4%, 3% 올라가는 게 그렇게 그러네요. 흔하진 네.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외국인들이 다 사니까 이게 어떤 신호일까? 네. 그래서 다들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와 부동산 시장 변화와 예, 그다음 금융주들의 움직임 요게 좀 하반기에 약간 키워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될 수가 네. 있다. 2년 만에 서울 부동산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가장 높은 숫자가 발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예전에 금리 인상이 기대되면 보험주가 움직였는데.
그래. 어쨌거나 외국, 지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나 봐요. 예, 지금 오늘 외국인이 어떤 섹터를 사는지 제가 보니까 금융 섹터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쪽은요? 전기전자 쪽은 매도입니다. 전기전자 예. 쪽은 매도다? 예. 전기전자 운수장비 쪽은 매도예요. 사실 그동안 외국인이 또 운수장비 쪽에서도 좀 꾸준하게 매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분위기 예. 전환 겸 제가 이건 농담으로 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 월말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네. 예, 희한하게도 제가 오는 날 금리주가 좀 오릅니다. 제가 보험주를 비롯해서 금융주들 예. 움직임이. 지난달에도 그랬어요. 저 나오는 날 금융주들 올랐습니다. 최 팀장님 출연하시는 날 금융주가 오른다. 그러니까 제가 출연해서 오른 건 아니고요. 약간 월말 월초 바뀔 때 그런 월말 월초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도 저도 생각은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예. 그렇게. 예. 이건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심각한 건 금리죠. 예. 근데 조금 월말에 조금씩은 담아봐야겠다. 금융주를. 금융주 참 재미없고 지루한 금융주인데요. 그러네요. 그게 지금 4%라는 얘기는 정민혜크 말씀 맞다나 좀처럼 보기 힘든 등락이에요. 체감은 10% 이상이죠.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 이노그리드 상장 취소 이슈 요거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파도 이후에 조금 뭐 조건이 조금 엄격해졌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면서 이게 상장 취소 이슈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상장 코앞에 두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정확한 단어가 예. 상장 심사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심사 결과가 무효화된 거예요. 심사 결과가 무효?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은 얘기긴 한데 상장 무효화가 된 게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서를 접수하죠. 네. 우리 회사 상장하겠습니다라고 청구서를 접수하고 그다음에 심사 승인이 납니다. 네. 예, 그래 당신네 회사 상장해도 좋습니다라고 도장이 꽉 나오는 거죠. 그거는 거래소 권한. 거래소가 이제 도장을 네. 찍어주는 건데 그 도장이 무효화된 케이스고요. 예, 사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노그리드에 대해서는 사실 뭐 코멘트를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없는데 제가 오히려 지금 이 얘기는 상장을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이제 발행사가 되겠죠. 기업들에서는 좀 눈여겨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 얘기가 파도 언급도 하셨는데 작년부터 올해 청구서 접수부터 심사 승인의 기간이 유독 길어졌습니다. 원래 우리 회사가 청구서를 접수하면은 거래소가 도장을 찍어주는 기간이 평균 3개월 걸렸어요, 캘린더로. 영업일수는 60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평균은 4달 반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발행, 즉,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들은 예, 요것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게 시장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까다로워진 건 맞는데 또 거래소에서 심사의 개수 자체는 그렇게 줄진 않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IPO 시장 자체가 뭐 이렇게 좀 위축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확실한 거는 거래소의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예. 그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아까 그 금융주 조금만 더 그거 할 것 같으면은 이게 2024년 이제 미국 얘기입니다만 연준에서 미국 금융권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했는데 이게 지금 JP모건 체이스의 특히 다이먼 회장이 하는 얘기가 이 연준이 추산했던 그 이익이 좀 높게 나왔다. 그러니 좀 연준의 월가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좀 느슨했다 하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그런지 좀 어제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쪽 골드만삭스가 어제 밀렸죠. 골드만삭스 밀리고 뭐 JP모건 조금 오르고 말았는데 이래저래 우리 금융주 그러고 보니까 놀랍네요. 조금 이제 상승폭은 좀 둔화되는 양상인가요? 아니요, 양봉이에요. 여전히 양봉인데. 네. 특히 보험주 쪽으로 양봉이에요. 보험주 쪽으로. 예. 어쨌거나 저는 오늘 그 저녁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이제 오늘 시장이겠죠. 네. 그래서는 PCE 지수도 좀 중요하게 좀 예, 적용을 할 것 같아요. 예. 2.6% 예상치 나오고 있는 예. 걸 알고 있는데 네. 뭐 보통 PCE 가격 지수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저기에서 조금 뭐 저기 예, 변화가 있다면은 예, 향후 하반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일단 저 정도라면은 아까 저희 한용희 위원님께서도 전화로 네. 얘기를 하셨는데 4분기 금리인의 기대감 정도로 해석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 저게 이제 얼마에 발표되느냐, 높느냐, 낮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기대감이 앞당겨지거나 뒤처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뭐 엔터주까지도 움직이네요. 엔터까지.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또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